배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남녀 대학 배구리그 오늘은 경희대학교와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이곳 경기대학교 체육관에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최규섭입니다. 네, 오늘 경기는 제3의 장소 경기대학교에서 펼쳐지게 됐습니다. 원래 오늘은 경희대학교의 홈경기로 치러지는 경기였는데요. 이 시즌 운영 상황에서 장소 변경 이루어졌고 오늘 경기대학교에서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경희대학교로서는 이 홈팀의 이점을 갖지 못한 채 오늘 경기를 펼쳐지게 됐는데 이 장소 변경이 또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리그 3위 팀과 4위 팀의 빅매치입니다. 인하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모두 시즌 4승 1패의 동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세트 득실에서 인하대학교가 조금 앞서면서 인하대학교가 3위, 경희대학교가 4위에 올라 있습니다만 경기 내용이나 또 시즌 기록상 두 팀의 기록은 굉장히 비등한 상황입니다. 인하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두 팀 모두 개막전에서 패배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까지 패배 없이 4연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 팀 오늘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만큼 두 팀 중에 한 팀은 오늘 연승을 멈춰야 하고 다른 한 팀은 5연승으로 올라가게 되는 진검승부가 오늘 펼쳐지겠습니다. 네, 역시 홍익대학교 그리고 경기대학교 이번 시즌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는 패배 없이 5연승, 승점 15점으로 1위에 올라와 있고요. 한 경기를 더 치른 경기대학교 1패를 기록하면서 5승 1패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은 3위 인하대학교와 4위 경희대학교의 경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역시 2016 시즌 챔피언으로서 이번 시즌 디펜딩 챔피언의 자격으로 시즌을 치러 나가고 있는데요. 역시 인하대학교는 한국민 선수와 차지환 선수의 이 공격력, 이 좌우 공격 날개가 대단히 강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신입생으로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차지환 선수, 이제는 팀의 기둥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충남대학교와의 경기에서도 혼자서 공격 성공률 75%를 보여주는 굉장히 타점 높은 공격력을 선보였습니다. 또 세터 이호건 선수 그리고 공격 한국민 선수의 능력도 오늘 경기 굉장히 기대가 되겠는데요. 특히 이호건 선수를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이호건 선수 현재 이 세팅 능력에서 세트 순위 3위에 올라와 있는 선수입니다. 5경기에 18세트 출전해서 192회 성공, 범실은 3개뿐에 없습니다. 이 한국민 선수가 오늘도 어떤 공격력을 보여줄지, 또 이호건 선수가 어떤 세팅 능력을 보여줄지에 따라서 인하대학교가 승리를 잡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홈팀 경희대학교 화면 오른쪽에 모여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경희대학교는 지난 2016 시즌 4강에 올랐던 팀입니다. 역시 내공이 있는 강력한 팀이고 경희대학교는 진 알렉스 지휘 선수와 김정호 선수의 공격력 역시 오늘 승리에 대단히 중요한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선발 출전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요. 두 선수 모두 공격 성공률도 각각 49%, 56%로 리그 평균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김정호 선수의 범실이 32개로 다소 좀 많은 편이어서 오늘 김정호 선수가 이 범실을 어떻게 줄여내느냐, 이것도 경희대학교가 오늘 승리를 가져가는 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재광 선수의 모습도 화면에 잡혀있죠. 이 경희대학교의 이제 레프트를 책임져주는 선수인데요. 이제 김정호 선수와 같은 포지션에 있는 만큼 앞으로 경희대학교의 미래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유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차지환 선수 굉장히 신장이 좋은 선수고 또 타점 높은 공격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도 인하대학교의 좋은 공격의 흐름을 만들어 갖추겠습니다. 지금도 선수들이 이 약속된 전략 전술을 맞춰보는 시간이지만 이 이전에도 유독 차지환 선수에게 공격 스파이크 연습을 시켜주는 모습도 많이 비춰졌습니다. 역시 차지환 선수를 막아내는 것, 그것이 경희대학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고 인하대학교는 차지환 선수를 활용해서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경기를 쉽게 풀어가는 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천식 감독, 지난 시즌 인하대학교를 우승에 올려놨던 이제 명감독으로 우뚝 서셨는데요. 이번 시즌도 인하대학교 선수들과 함께 좋은 시즌을 치러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상한 모습으로 이 경기 시작 전부터 선수들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모습이 보였는데
김성수 선수 그리고 한국민 선수에게 여러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이제 잠시 뒤 3시부터 인하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가 곧 펼쳐지겠습니다. 차지환 선수는 이 공격 득점 순위에서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1위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김인혁 선수가 역시 강력한 공격력으로 1위에 올라와 있고 차지환 선수는 뭐 뒤지지 않는 4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경희대학교 김정호 선수와 공격력을 비교했을 때 다소 우위에 있습니다. 이 차지환 선수의 공격력 85득점, 91득점이군요. 네, 85공격과 91득점을 만들어낸 차지환 선수 오늘도 여러분 함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를 이끌어주실 심판과 주심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좌우 선심도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 배구 종목이 워낙 빠르게 움직이는 스포츠고 라인 위쪽에 걸쳐지는 공들에 대한 판단이 순간순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선심과 또 주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곳 경기대학교 체육관은 이 코트와 이 관중석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관중들께서 경기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체육관인데요. 오늘도 또 즐거운 경기를 선수들이 보여주겠습니다. 이제 인하대학교 선수들이 한 명씩 소개가 되면서 코트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출전 선수들을 소개해드리죠. 송원근, 차지환, 이호건, 한국민, 박광희 그리고 강승윤 선수가 먼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역시 차지환 선수와 송원근 그리고 한국민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죠. 그리고 감독의 최천식 감독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제 홈팀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소개가 됩니다. 진 알렉스 지휘, 이민식, 김정호, 강병모, 손주형 그리고 이승호 선수가 먼저 선발 출전합니다. 이 알렉스 선수 그리고 김정호 선수의 호흡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행 코치가 이 경기 시작 전에 이승호 선수의 이 세팅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모습이었는데 이승호 선수가 어떤 또 선수들과의 호흡을 맞춰갈지 기대가 되겠습니다. 김찬호 감독도 소개가 됩니다. 이 선수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종이 위에다가 메모를 하고 계신 모습이 잠깐 보였고요. 인하대학교의 박광희 선수, 인하대의 왼쪽 날개를 책임져 주는 선수입니다. 이제 오늘 오른쪽에 강승윤 선수와 박광희 그리고 차지환 이 선발 라인업의 화력이 기대가 되는 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선수들의 위치를 점검을 하고 있고요. 선수들의 위치가 이상이 없으면 이제 곧 3시부터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두 팀 모두 사실 어웨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기가 펼쳐지는 이 경기대학교 경기인데 또 관중석에 많은 분들께서 오늘 경기를 봐주시기 위해서 또 자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역시 이 3위 팀과 4위 팀 또 대학배구리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두 팀의 경기다운 모습인데 또 차지환 선수나 이호건 선수 또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경희대학교에서도 이 알렉스 선수, 김종호 선수도 많은 팬들이 있죠. 특히 여성 팬이 많은 이 대학배구리그인데 또 선수들이 여성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좀 멋진 모습을 오늘 보여주겠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서브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왼쪽을 선택했는데요. 블로킹! 막힙니다. 블록 포인트로 첫 선취 득점을 올리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첫 득점의 주인공은 경희대학교군요. 스코어 1-0. 안전하게 넘어왔습니다. 세팅 그대로 속공! 막혔습니다만 살려냈습니다. 그대로 길게 넘어갑니다. 균형을 맞춰내는 인하대학교. 앞선 블록킹 상황에서 주인을 잃은 볼을 끝까지 살려내는 경희대학교의 집념이 돋보였던 앞선 상황이었습니다. 이호건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왼쪽으로
세팅 왼쪽 오픈성 막아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경희대학교의 득점으로 들어갑니다. 스코어 2-1. 이호건 선수의 좀 안정적인 서브 능력 이후에 빠른 경희대학교의 속공이었습니다. 김정호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정호의 서브 떨어지는 볼 잘 받았고요. 오른쪽 선택 반대쪽을 때립니다. 역시 차지환 선수 반대쪽 빈 곳을 바라보고 아주 정확하게 찔러 넣습니다. 스코어 2-2. 그리고 차지환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차지환의 서브 강력한 서브였는데요. 하지만 조금 길었군요. 아쉬워합니다. 차지환 선수 워낙 공수조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차지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서브에서도 또 강 스파이크 서브를 한번 욕심을 내봤습니다. 다시 리드를 잡습니다. 경희대학교 그리고 서브를 준비합니다. 엄윤식 잘 받았고요. 세팅해서 백어택! 여기서 이 공이 네 벗어나면서 경희대학교가 한 점을 더 들어갑니다. 스코어 4-2. 앞선 서브를 넣었던 엄윤식 선수가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안전하게 넣었습니다. 뒤쪽에서 백어택인데요. 들어옵니다. 막아내지 못합니다. 차지환. 차지환 선수가 이 높은 타점으로 내리꽂는 스파이크 이 리시브로 막아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인하대학교에서는 한국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정정해드립니다. 송원근 선수의 서브였군요. 왼쪽 오픈성 들어옵니다. 강병모 주먹을 불끈 쥐어봅니다. 앞선 상황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군요. 왼쪽의 오픈성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강병모 이승호 세터의 믿음에 보답을 했습니다. 진 알렉스 지휘 네트를 맞았습니다만 잘 넘어왔습니다. 뒤쪽에서 때립니다. 들어왔습니다. 박광희 아직까지는 두 선수들 범실 없이 깔끔한 경기 내용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한국민 선수입니다. 떨어지는 볼 강력한데요. 받았고요. 속공 들어옵니다. 에이퀵 성공! 손주형! 오늘 공격 옵션에서 처음으로 속공이 나왔는데 손주형 선수 빈 곳을 바라보는 역량이 탁월합니다. 앞선 득점을 올렸던 강병무 선수가 서브를 넣습니다. 떨어지는 볼 느린데요? 뒤쪽에서 일단 넘겼습니다. 잘 받았고요. 백토스 뒤쪽에서 강타! 막아냅니다. 그대로 밀어넣기! 연타로 성공! 이호건 아주 영리한 플레이였어요. 이 빠르게 넘어온 강타를 이상혁 선수가 딕으로 잘 살려줬고 다소 힘을 잃은 볼이었는데 이호건 선수가 연타로 퍼를 찔렀습니다. 박광희 선수의 떨어지는데요. 조금 길었습니다. 앞선 장면 굉장히 다이나믹한 장면이 연출이 됐네요. 카메라 쪽으로 공이 날아가면서 멋진 장면이 한번 연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서브는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경희대학교가 리드를 잡습니다. 스코어 7-5. 안전하게 받았고요. 왼쪽을 내줍니다. 들어옵니다. 바깥쪽 차지환 침착하게 자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번엔 강승윤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역시 두 팀 팽팽하게 큰 리드를 주지 않고 접전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강승윤의 서브 리시브 이후에 왼쪽 선택 공은 이나대 쪽 살려 있습니다. 3단 넘어갑니다. 공은 아직 살아있고요. 왼쪽 선택 오픈성 블로킹 됐고요. 경희대 쪽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선택 블로킹 이후에 이나대 포인트입니다. 엄청난 랠리가 이어졌던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한 포인트는 인하대학교가 가져가는군요.
오늘 승부의 균형을 여기서 맞춥니다. 스코어 7-7. 강승윤 선수가 두 번째 서브를 넣습니다. 잘 넣었고요. 강병모가 받았고 왼쪽에서 한국민. 왼쪽 선택 오픈. 공은 살아있습니다. 백토스. 오른쪽에서 알렉스. 랠리가 또 길어지는군요. 한국민인데요. 들어. 이 공은 막지 못하는군요. 들어옵니다. 이렇게 긴 랠리 이후에 한 점을 내면 아 선수들의 사기가 굉장히 올라가죠. 강경모 선수가 선수들에게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강승윤 선수 기운이 좋군요. 세 번째 서브를 넣습니다. 잘 받았고요. 세팅 이후에 시간차. 이번에는 깔끔하게 넣어줬습니다. 김정호 선수의 왼쪽 공격. 역시 인하대학교에게 리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승호 세터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승호의 서브. 안전하게 잘 받았고요. 그대로 중앙에서 블로킹에 막혔습니다. 하지만 블록 아웃. 인하대학교의 포인트. 차지환의 공격 포인트 차곡차곡 쌓아 올려져 가고 있고요. 오늘 경기가 끝났을 때 이 선수들의 기록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여기서 스파이크 강력합니다. 김정호. 정확하게 비어있는 우측 공간을 바라보고 찔러 넣었습니다. 점수는 9-9. 정말 팽팽한 접전이 이어집니다. 결국 이런 승부에서는 선수들의 작은 범실 하나가 승부를 잃게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범실로 점수를 넣어줍니다. 인하대학교 에이스 차지환 선수 서브를 준비합니다. 차지환의 서브. 뚝 떨어지는 볼. 세팅 이후에 속공 페인팅. 하지만 속지 않습니다. 살아있고요. 오른쪽에서 한국민 마무리. 하지만 여기서 벗어나는군요. 라인을 벗어나는 판정. 스코어는 10-10 동률이 됐습니다. 느린 서브. 왼쪽 선택 이후에 강하게 때려냈습니다. 하지만 경희대학교가 막아냅니다. 역시 이 중앙의 센터 진 알렉스지비 선수의 블로킹 역량도 대단히 뛰어납니다. 이번 시즌 66개의 블로킹을 성공하고 있는 진 알렉스지비. 서브 박광기가 잘 받았습니다. 네트 앞쪽에서 뒤쪽을 선택. 아, 여기서는 인하대학교의 포인트로 인정이 됩니다. 중간중간 최천식 감독이 선수들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해주는 모습인데요. 이 한 점차의 살얼음판 승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작은 움직임 또 전술의 완벽성이 더 중요한 상황이겠습니다. 9번 송원근 선수입니다. 스코어는 11-11. 네트를 맞고 하지만 경희대학교가 공을 살려냈습니다. 왼쪽에서 블로킹 맞고 떨어집니다. 안쪽에 떨어지는군요. 다시 앞서갑니다. 경희대학교. 역시 진 알렉스지휘 선수의 앞선 블로킹 역량을 제가 칭찬을 좀 했는데 아, 이 스파이크 공격 능력도 역시 뛰어난 선수입니다. 높이 뜬 볼. 아, 여기서는 서브 범실이군요. 굉장히 아쉬워하는 알렉스 선수입니다. 스코어는 12-12. 인하대학교의 서브로 경기가 이어집니다. 강력한 서브 하지만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한국민의 서브였는데요.
각 팀이 이제 10점 이후부터 범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한 점 차 승부이기 때문에 범실을 줄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오늘 경기가 되겠습니다. 경기에 대해서 그렇지 안전하게 넣어줬고요. 세팅 이후에 백토스 강타! 하지만 라인을 벗어납니다. 차지환이 한번 맘먹고 노려봤는데요. 네, 아쉬워하죠. 앞선 세팅은 정말 좋았는데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경희대 서브 네트 앞쪽에서 높은 시간차 맞고 벗어납니다. 경희대학교의 포인트. 경희대학교가 조금씩 리드폭을 넓혀갑니다. 석점차.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이제 최천식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봅니다. 타임아웃이 요청이 됐습니다. 스코어 15대 12 상황, 석점차로 경희대학교가 리드폭을 넓혀가는 상황에서 이제 이 흐름을 한번 끊어줍니다. 이 10점 초반대까지는 두 팀 이 두 점 이상의 리드를 주지 않는 굉장히 접전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역시 이 서브 범실 이후에 점수를 경희대 쪽으로 넘겨주면서 경희대의 흐름을 조금 허용을 했던 인하대학교입니다. 아마 최천식 감독은 이 차지환 선수 그리고 이 박광인 선수나 송홍근 선수에게 조금 더 침착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흐름을 한번 다시 한번 가져와 줬습니다. 스코어는 15대 12. 오늘 경기에서 가장 많은 석점의 리드, 점수차가 벌어졌습니다. 서브 범실. 이런 작은 범실 하나하나가 경기의 흐름을 바꿔내는 거거든요. 인하대학교에서는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강승윤 선수를 벤치로 불러드리는군요. 그리고 천장범 선수가 들어옵니다. 강력한 서브. 하지만 벗어납니다. 서브가 라인을 벗어나면서 스코어 16대 13. 경희대학교도 손지용 선수가 벤치로 들어가고요. 김재광 선수가 들어오는군요. 경기 시작 전에 이 김재광 선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경희대학교 레프트를 책임지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서브 강력하게 스파이크로 들어옵니다. 차지환. 역시 차지환 선수의 손에 걸리면 이 공격 성공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스코어는 16대 14. 두 점 차의 리드를 안고 있는 경희대. 또 따라가야 하는 인하대학교입니다. 높은 서브. 잘 받았고요. 그대로 밀어넣기 안타로 성공합니다. 이승호. 이 연타 굉장히 영리하네요. 블로킹이 뜬 것을 보고 빈 곳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앞선 공격 포인트를 올렸던 이승호 선수가 이번에는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승호의 서브. 안정적인 리시브고요. 그대로 석공. 하지만 벗어납니다. 선수들이 이제 라인 쪽에 바짝 붙여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포인트 하나에 굉장히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여기서 다시 한번 타임아웃이 요청이 됐습니다. 석점차 리드에서 이제 다시 넉점차 리드로 한 점이 더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 앞선 두 개의 선수들의 어떤 어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선수들이 조금 마음을 동요할 수 있기 때문에 최천식 감독의 선수들을 우선 불러드렸고요. 역시 뭐 별다른 지시 없이 파이팅을 한번 외쳐주죠. 코트 위에서 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역할, 감독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라인 아웃이냐 또는 들어왔냐 이런 판정 하나하나에 선수들이 계속 마음을 쓰다 보면 결국 그 다음 플레이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서브 잘 받았고요. 그때 백토스 강타. 하지만 벗어납니다. 이 뒤쪽에서 달려오면서 백어택을 보여줬던 한국민 선수의 모습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길었군요. 경희대 서브 이승호입니다. 잘 받았고요. 네트에서 백토스 뒤쪽에서 강타 한국민.
깔끔하게 성공시켜줍니다. 스코어는 19대 15. 이호건 선수의 서브로 경기가 이어집니다. 이호건의 서브 잘 받았고요. 백토스 오른쪽에서 강타. 네, 여기서도 지금 판정이 선수들이 좀 손을 한번 들어보는데요. 우선 심판이 심판진을 불러 모읍니다. 어떤 판정이 나올까요? 네, 인하대학교 쪽에 손을 들어주는군요. 스코어는 19대 16, 석점차. 그리고 이 순간 경희대학교 쪽에서 타임아웃이 요청이 됐습니다. 이 석점차 리드 그리고 넉점차 리드까지 벌어졌던 경희대학교, 이 15점 이후에 점수가 한 점 한 점 쌓여지는 상황에서 라인 위에 걸쳐지는 공에 대한 선수들의 이 어필이 계속 이어졌던 상황이었거든요. 앞선 상황에서는 최천식 감독이 인하대학교 선수들에게 좀 안정을 줬던 상황이었고요. 이번에는 인하대학교 쪽의 판정이 돌아가니까 김찬호 선수가 김찬호 감독이 경희대학교 선수들을 불러 모아서 안정을 주는 앞선 타임아웃이었습니다. 이호곤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빠르게 그대로 속공 들어옵니다. 엄윤식 주먹을 한번 불끈 쥐어보면서 선수들에게 엄지를 보여주네요. 다시 한번 넉점차 20점 고지에 먼저 올라서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이제 김종호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종호의 서브 강력한 서브 하지만 네트에 걸립니다. 아, 역시 김종호 선수는 이런 범실을 줄여내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겠습니다. 석점차 그리고 차지환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력한 서브를 보여줄런지요. 차지환의 서브 뚝 떨어지는 볼 잘 받았고요. 왼쪽 선택 오픈성 디그가 됐습니다. 네트 앞쪽에서 왼쪽 선택 그리고 블로킹 하지만 살려있습니다. 이상혁 이후에 한국민인데요. 들어옵니다. 한국민 랠리 이후에 이번 세트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집념을 보여줍니다. 아, 정말 이 왼쪽 모서리를 강하게 노렸던 스파이크 정말 환상적이네요. 다시 한번 차지환 선수가 서브를 넣습니다. 안전하게 이후에 왼쪽 선택 오픈 그리고 이 공은 들어옵니다. 진 알렉스 지휘 선수의 강력한 서브 이후에 스파이크까지 보여줬습니다. 스코어는 21대 18, 석점차. 경희대 서브. 서브를 안전하게 넣었고요. 백토스 그 뒤에는 한국민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블록 포인트. 손지영 선수의 첫 블록 포인트가 여기서 신고됩니다. 정말 벽이 높습니다. 손주형 경희대학교 센터 스코어 22대 18. 경희대학교에서 안전하게 받았고요. 네트 뒤쪽에서 백토스 그리고 이후에 이 공 블록 아웃입니다. 이번에도 손주형 선수가 한번 높이 벽을 만들어 봤습니다만 라인 밖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한국민의 포인트. 역시 차지환뿐만 아니라 한국민도 있다라는 모습 인하대학교가 여러 공격 옵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임승규 선수가 들어오는군요. 인하대학교 레프트 임승규 서브를 넣겠습니다. 떨어지는 서브 잘 받았고요. 이후에 두 명 시간차 들어옵니다. 강병모 오늘 강병모의 공격력도 날카롭습니다. 임승규 선수는 이제 원포인트로 서브 이후에 다시 돌아갔고요. 17번 전창범 선수와 이상욱 선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혁이 잘 받았습니다. 세팅 백토스 이후에 한국민 성공. 이호건 선수의 믿음에 보답을 합니다. 인하대학교는 이호건 선수를 불러주는군요. 그리고 김성수 선수가 들어옵니다. 스코어는 23대 20. 인하대학교도 20점의 고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석점차 한국민에서 리스비가 조금 불안한데요. 왼쪽 선택 그리고 그대로 이 공은 들어옵니다. 강병모의 연속 득점. 경희대학교도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이창진 선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도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이호건 선수가 들어오는군요. 경희대학교는 세트스코어 24점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세트포인트 상황. 마지막 서브가 될 수 있을런지 받았고요. 네트 앞쪽에서 뒤쪽 백어택. 공은 살아있습니다. 다시 인하대 쪽 백토스 이후에 한국민. 공을 받았어요. 이후 일단 넘기죠. 다시 인하대학교의 공격 백어택 막아내지 못합니다. 차지환. 역시 차지환의 이 달려오는 속도와 타점 제대로 맞는다면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인하대학교 1세트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스코어 24대 21. 대역전극을 노리고 있습니다. 박광희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아, 여기서 네트에 맞으면서 결국 이렇게 1세트가 끝이 났습니다. 결국 세트 스코어 25대 21로 경희대학교가 1세트를 먼저 잡아갑니다. 두 팀 굉장히 접전을 10점 초반까지 펼쳐오다가 이후에 경희대학교가 조금씩 리드를 가져가면서 결국 1세트를 잘 잡아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여기는 다시 경기대학교 체육관입니다. 1세트는 이 경희대학교가 세트스코어 25대 21로 먼저 잡아가면서 승기의 좋은 흐름을 먼저 타게 됐습니다. 아, 역시 경희대학교의 이 1세트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중심에 강병모 선수의 이 굉장히 깨알 같은 또 소금 같은 이 공격 포인트와 진 알렉스 지휘 선수의 이 블로킹 이후에 또 멋진 공격 능력까지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다 제 몫을 해줬던 경희대학교고요. 인하대학교는 이 번번이 좀 공격이 막히는 모습과 역시 이 초반에 이 선수들의 어떤 공격이 라인 위에 걸쳐졌을 때 심판들의 판정이 좀 유리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에서 선수들의 심리가 흔들린 것이 이후 경기를 풀어가는 데 좀 어려움으로 작용을 했던 인하대학교입니다. 최천신 감독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해서 선수들이 좀 동요하는 순간 타임아웃을 요청을 해서 좀 안정을 시켜주는 모습도 1세트에 보여줬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경희대학교가 안정감 있게 1세트를 잡아낸 앞선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 한국민 선수의 이 오른쪽 공격 능력과 차지환 선수의 공격 능력 역시 날카롭게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세트, 3세트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 끝까지 여러분이 경기를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코트의 위치를 바꾸고 다시 한번 파이팅을 다지겠습니다. 이 김정호 선수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역시 김정호 선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실을 줄여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또 1세트에서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김정호 선수예요. 인하대학교의 좋은 세터 이호건 선수가 2세트 첫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호건의 서브 안전하게 잘 넘겨줬고요.
네트 위쪽에서 석공 들어옵니다. 첫 득점을 엄윤식이 장식합니다. 굉장히 쉽게 점수를 만들어가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이승호의 느린 세팅 이후 엄윤식의 A퀵 잘 맞아 들어갔고요. 김정호의 서브입니다. 강력하군요. 공은 살아있고요.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오픈 막아냅니다. 엄윤식 공수조에서 정말 혼자 배구를 다 하는군요. 앞선 공격 포인트 이후에 블록 포인트까지 엄윤식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김정호 선수 다시 한번 강력한 서브를 준비합니다. 스파이크 서브 잘 받았습니다. A킥 응수합니다. 송원근 속공으로 받은 실점을 속공으로 되갚아주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송원근과 이호건의 호흡 굉장히 좋았고요. 차지환 선수가 이제 서브를 준비합니다. 스코어는 2-1. 차지환의 서브 떨어지는 볼 굉장히 빠릅니다. 왼쪽 선택 강병몬데요. 대단합니다. 이 왼쪽을 오픈성으로 선택을 했을 때 강병모 선수가 직선타로 내려찍는 스파이크 속도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이 신장에 조금 불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타점으로 공격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엄윤식 선수 서브를 안전하게 넣어줍니다. 박광희가 받았고요. 이후에 이공 호흡이 맞지 않는군요. 범실로 기록이 됩니다. 경희대학교가 2세트 초반 빠르게 흐름을 가져갑니다. 석점차 스코어는 4-1. 범윤식의 서브 이번엔 높게 백토스 이후에 강타 블로킹 맞고 공은 살아있습니다. 손주영의 세팅 이후에 블로킹 아웃입니다. 경희대학교의 포인트 5-1. 아, 2세트 초반에 이런 전개 좀 예상치 못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타임아웃을 요청을 하죠. 1세트와 마찬가지로 좀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경희대학교가 예상외로 굉장히 빠르게 승기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최천식 감독도 그런 모습에서 일단 흐름을 끊어줍니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파이팅을 가져주면서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표정으로 선수들에게 좀 편안하게 응원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손주영 선수의 블로킹 그리고 공격 능력 2세트 초반을 잡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엄윤식 선수가 이 첫 득점과 이 두 번째 득점을 해준 것이 경희대학교가 2세트를 좀 편하게 풀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엄윤식이 서브를 넣었습니다. 뒤쪽에서 백어택 차지환 틀림이 없습니다. 한 점을 따라가면서 스코어 5-1 석점 차입니다. 인하대학교의 송원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안전하게 넣어줬고요. 세팅 백토스 알렉스가 마무리해줍니다. 진 알렉스 위 반대편을 바라보고 때려주는 능력 강력합니다. 아, 인하대학교 선수들은 지금 좀 마음대로 안 풀리는 표정이에요. 스코어 6-2 넉점차 강력한 서브 잘 받았습니다. 이후에 시간차 하지만 블로킹이 맞고 공은 살아있습니다. 백어택 아웃입니다. 차지만의 공격도 오늘 조금 무리게 이어집니다. 스코어 7-2 5점차 결국 한국민 선수와 차지환 선수의 이 공격력이 조금 더 날카롭게 살아나야 그 이후가 조금 더 보여질 수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네, 한국민 선수를 빼주죠. 김성수 선수가 그 오른쪽 자리를 대신하겠습니다. 강한 서브 차지환이 잘 받았는데요. 우선 넘어갔습니다.
이후에 백어택 들어옵니다. 강병모 선수들의 사기가 한껏 올라 있습니다. 아, 이 흐름을 인하대학교는 어떻게 뺏어올 수 있을까요? 또 이 흐름을 끝까지 이어가야 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이 경기장의 공기가 경희대학교 쪽으로 따뜻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서브 범실이 나옵니다. 스코어 8대 3, 5점 차. 오늘 경기에서 가장 많은 점수 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서브 이후의 세팅 그대로 속공 들어옵니다. 강병모 선수들이 잔뜩 지금 기가 올라 있습니다. 이 경희대학교의 기세를 2세트 안에 꺾어내기가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스코어는 9대 3 빠르게 앞서갑니다. 경희대학교 직선 서브 받았고요. 백토스 강타 들어옵니다. 김성수 교체대 들어와서 첫 포인트를 잘 올려줬습니다. 김찬호 감독은 굉장히 침착하게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시 코트 위에서 선수들이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딱히 별말이 없는 모습인데요. 아, 여기서 네트에 걸립니다. 박광희의 서브 빠르게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범실들을 줄여내야 되겠습니다. 최천식 감독님도 한번 머리를 쓱 만져보는 모습이 보였는데 선수들을 계속 교체를 하면서 뭔가 이 경기의 흐름을 바꿔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비 선수가 코트 위로 들어왔습니다. 손주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떨어지는 볼 이공 우선 살려냈습니다. 경희대학교 쪽 백토스 이후의 강타 진알렉스위 경희대학교의 공격력 오늘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차지만 선수가 블로킹을 해봤습니다만 아직 부족이었습니다. 스코어 11대 4 7점 차 리시브 이후에 왼쪽 선택 차지환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왼쪽 오픈 막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서 그대로 네트에 걸립니다. 차지환의 공격이 먹히지 않습니다. 스코어 12대 4 계속해서 오늘 경기에서 가장 많은 점수 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선수들은 심리적인 문제가 지금 제일 큰 것 같아요. 경희대학교 선수들의 기세가 잔뜩 올라 있고요. 기합이 이곳 경희대학교 체육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손주영의 서브 왼쪽 선택 이후에 깔끔하게 성공시켜줍니다. 차지환 스코어 12대 5 교체대 들어온 전창범 선수 레프트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전창범의 서브 세팅 높이 띄워줬고요. 이 공도 들어옵니다. 진알렉스 지휘 오늘 진알렉스 지휘 정말 대단한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세터 이승호 선수의 서브 어렵게 막아냈고요. 이 공은 벗어납니다. 송원근 스코어 13대 5 아, 인하대학교 선수들은 뭔가 지금 계속 맞지 않는 모습이에요. 최천식 감독이 흐름을 끊어주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쉽게 흐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인하대학교가 소중한 한 포인트를 따라갑니다. 스코어 14대 6 이호건 선수의 표정이 좀 어둡죠? 이호건 선수의 서브입니다. 여기서 서브 범실 라인을 벗어납니다. 굉장히 경기 중에 밝게 웃으면서 파이팅이 넘치는 이호건 선수인데
지금 표정이 어두운 걸 보니 확실히 마음대로 좀 안 풀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력하군요. 하지만 벗어납니다. 이승호의 서브 범실. 김종호 선수의 서브였군요. 정정해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선수의 범실로 인하대학교가 한 점을 따라 붙습니다. 스코어 15대 7. 떨어지는 볼 받았고요. 빠르게 움직입니다. 석공 들어옵니다. 엄윤식. 경희대학교 선수들은 표정에 지금 굉장히 신이 나 있습니다. 특히 엄윤식 선수. 아, 코치로 불러주죠. 주성민 선수가 들어오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레프트. 원포인트 서브를 넣어줍니다. 높이 뜬 볼 왼쪽 선택 블러킹. 공은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 기회를 줍니다. 공은 살아있고요. 세팅 이후에 백어택 블러킹. 공은 살아있습니다. 랠리가 길어지는군요. 백토스 강타 알렉스 마무리해줍니다. 표정이 활짝 펴있는 경희대학교 선수들. 아, 강병모 선수와 알렉스 선수의 이 파이팅이 정말 대단합니다. 점수가 10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경희대학교의 기세가 대단한데요. 왼쪽에서 블로킹. 여기서 그렇죠. 경희대학교의 포인트로 인정이 되죠. 스코어 18대 7. 인하대학교 선수들이 좀 사기를 많이 잃었습니다. 점수차가 계속 벌어집니다. 다시 한번 서브. 그대로 에이퀵 들어옵니다. 송원근. 그대로 응수합니다. 서브를 넣어주기 위해 들어왔던 주성민 선수가 다시 벤치로 물러났고요. 엄윤식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스코어는 18대 10. 오늘 경기에서 가장 많은 10점 차 점수가 벌어져 있습니다. 세팅 빠르게 들어옵니다. 아, 여기서도 정말 대단하군요. 앞으로 전진 토스를 해줬고 손주영이 잘 마무리해줍니다. 경희대학교 선수들은 본인들이 연습했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플레이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알라 키즈위 강력한 서브 하지만 벗어납니다. 서브도 자신감 있게 이제 빠르게 넣어보는 경희대 선수들. 스코어는 19도 슈. 안전한 서브 세팅 백토스. 다시 한번 알렉스인데요. 직선타를 막아냅니다. 백어택 블로킹 맞고 나갑니다. 블록아웃. 차지환이 오랜만에 한 점을 추가합니다. 스코어 19대 9점까지 10점으로 올라섭니다. 이제 9점 차. 김정호가 잘 받았고요. 왼쪽에서 밀어넣기 연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백어택. 블로킹 이후에 맞고 들어갑니다. 손주영 선수 대단하군요. 20점의 고지에 먼저 올라섭니다. 강병모 선수가 이제 경희대학교의 5점을 향해 서브를 넣겠습니다. 강병모의 서브. 아, 여기서는 범실입니다. 조금 멀리 벗어나는군요. 이 세트 교체돼 들어왔던 김웅비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력한 서브 하지만 조금 벗어납니다. 서브 범실. 아, 따라가야 할 포인트가 많은 인하대학교인데요. 인하대학교는 또 원포인트로 선수를 교체를 해줍니다. 김재광 선수가 들어오는군요. 네, 경희대학교의 교체였고요. 인하대학교도 교체가 있습니다. 박광희 선수가 다시 들어옵니다. 경희대 서브. 떨어지는 볼. 이 공이 들어옵니다. 나이스 오프.
원포인트로 교체돼 들어온 김재광 선수가 서브에이스를 기록합니다. 아, 이나대 선수들은 나가는 볼이라고 생각을 해서 건드리지 않았는데 라인 끝에 걸리는 서브가 됐습니다. 소중한 한 점이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스코어 22대 11. 두 번째 서브 네트를 맞고 안전하게 잘 왼쪽을 내줬습니다. 블로킹! 이후에 인하대학교 쪽에 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다시 손주영 선수가 네 벤치로 물러갑니다. 이현우 선수가 리베로였거든요. 들어옵니다. 수비력을 보강을 합니다. 경희대학교 왼쪽 선택. 이 공은 토스 이후에 밀어넣는데요. 살아있습니다. 왼쪽 오픈 그대로 직선타 맞고 들어갔다는 판정. 김정호 선수도 제 몫을 다해줍니다. 경희대학교 선수들의 이 전반적인 공격 능력이 많이 향상되어 있는 이 세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호의 서브 떨어지는 볼 잘 받아줬고요. 왼쪽 선택 뒤쪽에서 달려오면서 막아내지 못합니다. 임승규의 공격. 스코어는 23대 13. 10점 차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이호건 세터의 서브. 강병모가 잘 받았고요. 에이석공 들어옵니다. 박수를 쳐봅니다. 진 알렉스 지휘. 경희대학교 선수들의 어머니들 목청껏 우리 아들들을 또 열심히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세트 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경희대학교 스코어 24대 13입니다. 마지막 서브가 될 수 있을런지요? 떨어지는 볼 하지만 벗어납니다. 김정호의 서브 범실. 인하대학교의 임승규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임승규의 서브 강력하군요. 넘어갑니다. 토스 이후에 뒤쪽에서 오른쪽 블럭 하지만 아웃입니다. 인하대학교가 한 점 더 추가합니다. 역시 인하대학교로서도 아직 3세트 그리고 4세트 5세트까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트를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겠습니다. 빠른 서브 살려냈습니다. 디그가 됐어요. 우선 넘기고요. 인하대학교 쪽 왼쪽 선택 오픈 직선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백어택 마무리해줍니다. 시작과 여기서 주심이 심판을 부르는데요. 모든 선수들이 인하대학교 쪽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경희대학교가 잡았다고 생각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아직 심판의 콜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판정이 이루어질런지요? 네, 경희대학교의 포인트로 인정이 됩니다. 세트 스코어 25대 15점, 10점 차. 굉장히 큰 점수 차로 경희대학교가 2세트 마저 잡아냈습니다. 1세트에 이어서 2세트까지 잡아내면서 오늘 경기 굉장히 좀 빠르게 승기를 잡아가는 경희대학교인데요. 그 시작과 그 끝에 손주영 선수와 엄윤식 선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3세트에는 인하대학교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런지요? 저희는 잠시 뒤 3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희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여기는 다시 경희대학교 체육관입니다. 1세트 그리고 2세트 마저 경희대학교가 잡아내면서 오늘 경기의 승기를 빠르게 경희대학교가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 2세트 초반 엄윤식 선수가 굉장히 좋은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면서 빠르게 승기를 잡았고, 이 경기 초반 잡아가던 이 흐름을 2세트 끝까지 지켜냈던 경희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인하대학교는 결국 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1세트 후반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2세트에 좀 자신감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 경희대학교 선수들은 굉장히 자신감 있는 또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이 경기장을 압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선수들 개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또 기록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인하대학교 선수들의 어떤 기록에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만큼은 이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멋진 팀워크를 앞세워서 승기를 빠르게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희대 선수들이 또 파이팅을 다지면서 마지막 세트가 되기 위해서 코트 위로 올라오겠고요. 인하대학교 선수들은 3세트를 발판 삼아 마지막 5세트까지 가겠다는 각오로 3세트에 올라오겠습니다. 역시 앞서 화면에 잡혔던 차지환 선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승호 선수의 서브로 3세트, 오늘 경기 운명의 3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부심이 선수들의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수들의 위치가 확인이 되면 이제 3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인하대학교로서도 참 답답한 상황이 많은 앞선 2세트였는데 3세트에는 잘 풀어가길 바라야겠습니다. 여기서 들어왔다는 판정이군요. 행운의 서브가 됩니다. 이승호 선수의 서브가 조금 빗맞은 게 아닌가 싶었는데 라인 위에 공이 떨어집니다. 오늘 행운의 여신도 경희대 살짝 미소를 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선택 강력합니다. 차지환. 3세트를 꼭 잡아야 하는 인하대학교, 그리고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차지환 선수 서브를 넣겠습니다. 차지환의 서브, 강력한 서브 잘 받아냈고요. 높이 뜬 볼 왼쪽 선택, 블로킹 막혔습니다. 하지만 공은 살아있고요. 인하대학교 왼쪽에서 오픈, 여기서 블록 포인트가 됩니다. 경희대학교 오늘 수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박광희 선수가 한번 강하게 노려봤습니다만 경희대학교의 벽을 뚫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김정호 선수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한 서브 백토스 이후에 한국민 블록 맞고 공은 살아있습니다. 왼쪽 넓게 오픈성 그대로 맞고 벗어납니다. 인하대학교의 포인트. 3세트는 인하대학교가 단단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인하대학교 9번 송원근 센터 서브를 준비합니다. 떨어지는 볼 그대로 왼쪽 오픈 벗어납니다. 라인 아웃. 강병모의 범실입니다. 스코어는 3-2. 오늘 경기 첫 리드를 잡아가는 인하대학교인 것 같은데요. 한 점의 리드를 안고 3세트 출발합니다. 여기서 송원근의 범실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세트에서 범실을 줄여내는 건 역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2세트에 정말 멋진 활약을 보여줬던 엄윤식 선수 3세트 첫 서브를 준비합니다. 엄윤식의 서브 박광희가 잘 받았고요. 그대로 속공 밀어넣기 속지 않았어요. 공은 살아있습니다. 왼쪽 오픈성 그대로 블록킹 맞고 들어옵니다. 공격 성공. 박광희의 포인트. 손주영 선수가 역시 높은 키를 이용해서
아, 격을 한번 쌓아봤습니다만 이번에는 인하대학교가 뚫어냈습니다. 스코어 4-3. 강력한 서브입니다만 라인을 벗어납니다. 서브 범실. 다시 승부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스코어 4-4. 진 알렉스 지비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스코어 4-4. 3세트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볼. 넥터 스픽 이후에 한국민이 블러킹 포인트. 강병모. 아, 파이팅이 넘치죠. 이 경기대학교까지 찾아온 이 팬들과 함께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사실 이곳이 경희대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희대학교 홈 경기인 것처럼 좋은 모습을 강병모 선수가 보여줍니다. 왼쪽 오픈성 블록 맞고 살아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쪽 왼쪽 오픈 블로킹. 랠리가 길어집니다. 다시 한번 밀어넣기 연타로 들어갑니다. 강병모 사기가 오를 대로 올라 있는 강병모 선수와 경희대학교입니다. 네, 여기서 인하대학교 최천식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을 합니다. 3세트 초반 리드를 가져가면서 인하대학교가 조금 승부의 희망을 가져봤던 초반인데요. 그 이후에 다시 경희대학교 쪽으로 넘어가면서 또 흐름을 끊어주기 위해서 타임아웃이 요청이 됐습니다. 최천신 감독은 뭐 전술적인 어떤 이야기보다는 선수들을 좀 편하게 해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앞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곳 경기대학교까지 또 응원을 와주신 많은 이 경기대학교 팬들이 마치 이곳을 홈인 것처럼 경희대학교인 것처럼 경희대학교 선수들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코트 위에서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에게는 이런 응원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힘이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진 알렉스 지휘 선수. 서브 강력합니다. 잘 받았고요. 그대로 백어택. 차지완 성공 들어옵니다. 오랜만에 약속된 플레이가 한번 나왔던 인하대학교입니다. 스코어는 6-5 한 점차. 박광희 선수가 인하대학교의 서브를 넣어주겠고요. 박광희의 서브 낮은 볼을 잘 받았고요. 속공 박광희가 받았습니다. 왼쪽 오픈성 이 공도 죽지 않습니다. 백토스 멉니다. 살려냅니다. 다시 한번 백토스 길게 왼쪽에서 이 공도 결국 들어옵니다. 아, 경희대학교 대단합니다. 정말 스코어 7-5. 차지만 선수가 펄쩍 뛰어서 왼쪽에서 한번 스파이크를 노려봤습니다만 경희대학교의 벽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이팅 넘치는 강병모의 서브. 연타로 넣었군요. 백토스 오른쪽에서 반대쪽 벗어납니다. 인하대학교의 공격은 번번이 라인을 벗어나는 비율이 오늘 조금 많습니다. 스코어 8-5. 다시 리드를 가져가는 경희대학교. 왼쪽 들어갑니다. 차지환. 인하대학교는 차지환 선수에게 공격을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 차지환 선수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경기의 흐름이 많이 좌우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창번의 서브 그대로 다이렉트로 들어옵니다. 센스 있는 플레이. 이번에도 차지환입니다. 순식간에 점수를 따라갑니다. 스코어 8-7. 한 점 뒤져있는 인하대학교. 떨어지는 서브 잘 받았고요. 왼쪽 선택 그대로 찔러봤습니다. 김정호. 코트 중앙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중앙에 찔러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김정호 선수입니다. 앞선 공격 메커니즘도 굉장히 좋았고요.
스콘 9대 7. 높이 뜬 볼 뒤쪽에서 백어택 깔끔하게 넣어줬습니다. 인하대학교의 이 석점은 모두 차지환 선수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9대 8 3세트는 어느 한 팀이 큰 리드를 갖지 못하고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왼쪽 선택 강력합니다. 김정호 이 직선타로 찔러내는 능력, 아 정말 대단합니다. 아마 이 목적타로 때렸어도 리시브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강타였습니다. 그대로 때렸는데요. 들어옵니다. 강력한 강타로 성원근이 공격 포인트를 올려줍니다. 차지환 선수가 공격을 준비하겠습니다. 차지환의 서브. 아, 이번에는 벗어나는군요. 머리를 한번 쥐어잡는 차지환 선수인데 차지환 선수도 이 오른쪽에 테이핑을 하고 있는 오른손에 테이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좀 정상적인 최고의 컨디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코어는 11대 9. 경희대 서브 강력합니다. 이라노키 연타 들어옵니다. 송원근의 센스 있는 플레이. 스코어는 11대 10. 두 팀 모두 10점의 고지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9번 송원근 선수의 서브. 떨어지는 볼 리시브가 불안했는데요. 우선 살려냈습니다. 다이렉트로 벗어납니다. 천장범 선수가 이 벗어났던 볼을 다이렉트로 한번 찔러봤는데요. 인하대학교의 포인트로 인정이 아 여기서 되는군요. 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앞선 상황에서는 경희대학교의 포인트로 보였는데 주심의 판정으로 인하대학교의 득점이 선언이 됐습니다. 백토스 이후에 강타! 깔끔하게 넣어줬습니다. 완전히 대각의 반대쪽을 바라보고 빠르게 때려 넣었습니다. 3세트는 이 엎치락뒤치락하는 한 점차 승부가 마치 1세트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서브 안전하게 넘어옵니다. 네트 앞쪽에서 그대로 블록킹 포인트! 주먹을 불 끈집니다. 진알레시! 아 이번에 블록킹도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타임아웃이 요청이 됐습니다. 스코어 13대 11. 다시 경희대학교가 두 점의 리드를 안고 가게 됐습니다. 이 앞선 두 점의 리드를 안아가는 과정에서도 경희대학교가 2세트의 리드를 안아갔던 과정처럼 좀 좋은 흐름이 경희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아마 이 최천식 감독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인하대 선수들이 조금만 더 집중을 해준다면 이 3세트를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고요. 아, 알렉스 선수의 모습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차지환 선수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3세트 조금 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또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차지환입니다. 경희대학교의 서브. 백토스 뒤쪽에 한국민이 기다립니다. 들어옵니다. 한국민의 오랜만에 공격 포인트가 여기서 기록이 됩니다. 스코어 13대 12. 한 점 차. 앞선 공격 포인트를 올렸던 한국민 선수가 서브를 넣습니다. 한국민의 서브. 강력하게 하지만 벗어납니다. 오늘 한국민 선수의 서브 범실이 생각보다 좀 많이 기록이 됩니다. 범실로 한 점을 경희대학교에게 선물하면서 다시 14대 12 두 점차 리드를 경희대학교가 갖게 됐습니다. 친 알렉스 지비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는군요. 떨어지는 볼 강력합니다.
이후에 백어택 블러킹 성공 손주영.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경희대학교입니다. 아, 차지환 선수는 오늘 잘 안 풀려요. 손주형, 엄윤식, 그리고 진 알렉스 지휘까지 세 명이 만들어내는 벽이 대단히 두텁고 높습니다. 아, 스파이크 강력한데요. 백터스 이후에 블로킹! 하지만 아웃으로 벗어납니다. 올라가웃으로 박광희 선수가 한 점을 추가해줬습니다. 스코어 15대 13, 2점 차. 박광희의 서브 직선으로 잘 넣어줬습니다. 왼쪽 선택 다이렉트로 벗어납니다. 경희대학교 대단합니다. 이 강경모 선수가 이 코트 위에서 만들어주는 파이팅이 정말 선수들의 흥을 돋아줄 정도로 대단합니다. 이번 서브는 조금 길었군요. 강경모의 서브 범실. 하지만 이 두 점 차의 리드 폭 크지 않습니다. 인하대학교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인하대학교입니다. 떨어지는 볼 그대로 연타로 디그를 했습니다만 벗어납니다. 경희대학교의 포인트 스코어 17대 14. 경희대학교는 손주영 선수를 빼주고 김재광 선수를 넣어주는군요. 인하대학교도 한국민 선수를 벤치로 불러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김성수 선수가 들어가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김재광 원포인트 서브. 리시브가 불안한데요. 높이 떴고 높은 타점에서 찔러넣습니다. 차지환. 차지환의 손에 걸리면 우선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스코어 17대 15. 두 점 차의 승부가 3세트 후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하대에서는 이호건 선수가 서브를 넣겠습니다. 이호건의 서브. 빠른 서브였는데 잘 받았습니다. 왼쪽 선택 오픈성 들어옵니다. 강력하게 김정호. 경희대학교는 이렇다 할 선수 없이 모든 선수들이 다 제 몫을 잘 해줍니다. 김정호, 진알렉스 위, 그리고 손주영까지. 3세트 첫 득점의 주인공 이승호 선수가 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전진 패스기 이후 여기서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다시 두 점 차가 됐습니다. 인하대학교의 차지환 선수의 서브. 오늘 서브 범실이 몇 개 있는데요. 차지환의 서브. 아, 이번에도 범실이군요. 이제 경희대학교는 3세트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경기를 결정짓기 위해서 6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력한 서브 하지만 네트에 걸립니다. 김정호 선수의 범실. 서로 범실을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스코어는 19대 17이 됐습니다. 두 점 차를 계속 유지하면서 세트 스코어까지 가는군요. 이 서브 강경모가 잘 받았고요. 뒤쪽에서 밀어넣기 연타 하지만 속지 않습니다. 김성수 왼쪽 선택 연타로. 공은 이나대 쪽에 있습니다. 왼쪽 오픈성 그대로 때립니다. 랠리가 길어지는데요. 우선 경희대학교 호흡이 맞지 않았고요. 백어택 이 공은 여기서 판정을 내려줍니다. 경희대 쪽에 포인트로 인정이 됐습니다. 차지환 선수가 많이 아쉬워하죠. 앞선 포인트가 벗어났다라는 판정이 내려지면서 20점의 고지에 먼저 올라서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스코어 20대 17, 석점 차가 됐습니다.
경희대에서 느리게 잘 받았고요. 높은 토스 왼쪽에서 선택했는데요. 들어옵니다. 진한 렉스지휘 대단한 공수조의 활약을 보여줍니다. 아, 2세트에 만들어갔던 경희대학교의 기세 3세트까지 이어지는군요. 왼쪽 선택 오픈 그대로 빠르게 찔러넣습니다. 박광희. 인하대학교가 또 약속된 플레이를 하나 보여주면서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 점수는 석점 차로 벌어져 있고요.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는 인하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세팅 시간차 이 공은 벗어납니다. 라인아웃. 아,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이 손에 맞았다라고 항의를 해보는데요. 네, 심판들을 불러 모으죠. 앞서 라인아웃으로 판정됐던 이 포인트가 판정이 어떻게 결정이 될런지요. 네, 인하대학교의 손을 들어줍니다. 앞선 상황은 이제 아웃으로 판정이 되면서 스코어 21대 19점이 됐습니다. 네, 이 순간 타임아웃 요청이 됐고요. 경희대학교 김찬호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앞선 2세트에서 이 최천식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 모았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됐는데 이 판정에 대해서 선수들이 좀 의아심을 갖게 되면 또 심리적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선수들을 불러보았습니다. 또 최천식 감독은 선수들의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요구를 했고요. 또 이행 코치와 경희대 선수들도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코트 위로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 넉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인하대학교는 6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하대 김성수의 서브. 잘 받았고요. 백터스크 이후에 블로킹 맞고 공은 살아있습니다. 차지환이 살려놓고요. 김성수가 왼쪽 선택. 그리고 이후에 이 공은 벗어납니다. 인하대학교의 포인트 터치아웃으로 판정이 되는군요. 인하대학교 20점의 고지에 올라섭니다. 아, 지금 경기장의 분위기가 묘하게 인하대 쪽으로 흘러갑니다. 김성수의 서브 강경모가 받았고요. 백토스 이후에 오른쪽 선택 직선타 들어옵니다. 진 알렉스 지휘의 포인트. 인하대학교는 이호건 선수가 다시 들어옵니다. 스코어 22대 20. 3세트 끝까지 접전을 펼쳐주는 두 팀입니다. 경희대 서브 강력한 서브인데요. 왼쪽 선택 그리고 직선타 들어옵니다. 주먹을 불끈 쥐어봅니다. 박광희. 이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코어 22대 21에서 따라붙는 인하대학교 다이렉트로 밀어넣기 들어옵니다.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인하대 팬들의 열광적인 함성을 만들어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임아웃이 요청이 되면서 팬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는 인하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정말 멋진데요. 석점까지 뒤져있던 상황에서 끝까지 선수들이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22대 22, 두 팀 모두 석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3세트 어떻게 될지 모르게 흘러가게 됐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경기장의 흐름이 묘하게 인하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하대학교가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박광희의 서브 김정호가 받았고요. 블로킹 이후에 들어옵니다. 인하대학교가 올라갑니다.
조금씩 웃음꽃이 피고 있는 이호건 선수. 인하대학교가 흐름을 탔습니다. 스코어 23대 22. 이렇게 3세트를 잡아낸다면 또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박광희의 서브. 그대로 블로킹 맞고 다이렉트 때려넣습니다. 살아있고요. 백토스 가운데서 알렉스 집인데요. 김성수가 받았습니다. 왼쪽에 차지환이 기다립니다. 여기서 이 볼은 아직 판정이 안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이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심판들은 어떤 판정을 내리게 될지. 차지환 선수의 강력한 공격이었는데, 네, 경희대학교의 포인트로 인정을 합니다. 손에 맞지 않고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스코어는 23대 23,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이제 박광희 선수를 따로 불러서 앞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심판들의 결정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또 박광희 선수도 선수의 대표로서 또 심판에게 선수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우선 내려진 판정이기 때문에 번복은 쉽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고 남아있는 두 점에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스코어 23대 23, 3세트 마지막 두 점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스 왼쪽 선택, 차지환 살아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왼쪽 오픈, 블록 맞고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차지환인데요. 맞고 벗어납니다. 대단합니다. 인하대학교. 이곳 경기대학교 체육관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아, 세트 스코어에 먼저 올라가는 인하대학교입니다. 계속 이 경희대학교의 리드를 내주고 있다가 마지막에 대역전극을 펼치고 있는 인하대. 과연 이 서브는 어떻게 될런지요? 이라노키 강타! 손지영 선수의 포인트입니다. 24대 24. 듀스가 되는군요. 정말 두 팀 이 올 2017 시즌의 라이벌답게 쉽게 가는 법이 없습니다. 서브 잘 받았고요. 이후에 번쩍 뛰어서 차지환인데요. 경희대학교의 포인트로 인정이 됩니다. 아, 선수들은 역시 손에 맞았다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한번 해보는데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 네. 심판들을 또 불러 모으니까 또 경희대학교 김찬호 감독은 또 강력하게 한번 어필을 해보는데요. 오늘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 선수들이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경희대학교의 포인트로 계속 인정을 해주죠. 세트 포인트에 다시 올라가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스코어 25대 24. 앞선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차지환 선수가 이 왼쪽에서 스파이크 공격을 한번 했는데 우선 라인아웃으로 벗어났고요. 그 과정이 경희대학교 선수들 몸에 맞고 나갔느냐, 맞고 나가지 않았느냐에 대한 판정이었습니다. 심판들은 맞고 나가지 않았다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서브는 깁니다. 서브 범실. 귀중한 순간에 범실이 나오면서 다시 듀스가 됐습니다. 아, 3세트 정말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손지영 선수는 좀 아쉬워하는군요. 이호건 선수의 서브 강력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대로 A킥 빗맞았는데요. 잘 살려냈습니다. 인하대학교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블록 아웃입니다. 차지환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세트 포인트의 고지에 올라갑니다. 인하대학교. 역시 왼쪽에 차지환을 필두로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인하대학교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경희대 오른쪽에서 그대로 직선타. 여기서 이 볼 알렉스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따냅니다. 스코어 26-26. 정말 한 점 차 승부. 팬들은 굉장히 즐겁게 경기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 두 팀의 감독님과 선수들은 굉장히 피가 마를 겁니다. 그대로 밀어넣기 연타. 공은 살아있습니다. 왼쪽에서 직선탄데요. 벗어납니다. 스코어 27-26. 다시 인하대학교가 앞서가는 상황에서 인하대학교는 차지환 선수를 벤치로 불러주고요. 이중길 선수가 들어온군요. 이중길 선수에게 이번 포인트 서브를 맡기겠습니다. 이중길의 서브. 왼쪽에 안전하게 잘 넣어줬고요. 밀어주기 연타. 살려져 있습니다. 왼쪽 선택 오픈성 그대로 맞고 디그가 됐어요. 경희대학교 포기하지 않습니다. 백어택 인하대학교 3세트를 잡아냅니다. 정말 대단한 세트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3세트 듀스까지 가는 접전 끝에 28-26으로 인하대학교가 잡아냈습니다. 아, 세트 스코어 이제 2-1로 인하대학교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역시 경기 후반 차지환 선수가 살아나면서 조금씩 인하대학교가 좋은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4세트에서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될지 저희는 잠시 뒤 4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여기는 다시 경기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세트 스코어 2-1로 경희대학교가 먼저 앞서가고 있지만 3세트를 듀스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인하대학교가 잡아내면서 오늘 경기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3세트 스코어 28-26 인하대학교가 잡아냈는데요. 계속해서 이 경희대학교가 좋은 흐름 또 파이팅 넘치는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 속에서 3세트 후반 인하대학교가 이 차지환 선수가 살아나면서 빠르게 경기에 좋은 흐름을 잡아갔습니다. 결국 3세트를 잡아내면서 오늘 경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보여줬습니다. 손주영 선수는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겁니다. 이 듀스 상황에서 본인의 이 서브 범실로 인해서 한 점을 인하대학교에게 주게 됐고 결국 그 점수가 스코어를 잡아내는 세트를 잡아내는 이 인하대학교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아쉬움이 가득 묻어있는 표정이었고요. 아, 차지환 선수 역시 인하대학교 승리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세트에서도 계속해서 이 경희대학교가 리드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0점 고지에 올라선 이후부터 차지환 선수가 역시 왼쪽에서 화력을 뽐내면서 결국 3세트 잡아냈습니다. 이제 4세트로 이어지겠는데요. 이 4세트 인하대학교가 다시 한번 흐름을 타고 잡아낸다면 오늘 경기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경희대학교로서는 여기서 인하대학교의 상승세를 끊어내야 되는 상황이게 됐습니다. 코트가 전환되는 그 시간 동안 양팀 감독들도 선수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지금 흐름 자체는 인하대학교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희대학교는 그런 흐름을 빨리 끊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겠습니다. 결국 4세트 초반에 이 열점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제 인하대학교의 첫 공격 서브 포인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호건의 서브. 동선이 겹쳤는데요. 에이킥 들어왔습니다. 엄윤식의 첫 포인트. 2세트 첫 포인트의 주인공 엄윤식.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는데 일조를 했던 기억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4세트에서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런지요? 엄윤식의 서브. 안전하게 받았고요. 백토스 강타! 인하대학교가 포인트를 성공시켜줬습니다. 스코어 1대 1로 경기 균형이 다시 맞춰집니다. 빠른 서브 하지만 벗어나고 맙니다. 차지환의 서브 범실. 이 4세트를 잡아내기 위해서 선수들의 범실을 줄여내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알렉스 선수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력한 서브 차지환이 받았는데요. 밀어넣기 2단 경희대학교 오픈성 왼쪽 선택 블로킹 성공. 송원근입니다. 인하대학교도 이제 이 수비벽의 높이에서 수비가 되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조금 늦게 예열이 완성된 인하대학교의 아쉬움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최천식 감독도 그런 부분을 아쉬워할 텐데요. 속공으로 밀어넣기 하지만 공은 살아있고요. 같이 아웃이 됩니다. 천창범. 스코어 3대2 앞서갑니다. 경희대학교 선수들의 표정에도 이제 미소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간절한 마지막 세트가 될 텐데 경희대학교 백터스 이후에 알렉스 직선타 맞고 성공합니다. 진 알렉스 지휘. 스코어 3대3 4세트에도 접전이 이어집니다. 강병모 선수의 서브 3대3 상황에서 이어지겠습니다. 떨어지는 볼 잘 받아냈고요. 왼쪽 선택 블로킹 하지만 아웃입니다. 손주영 선수가 한번 벽을 만들어봤는데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경희대학교가 2대1로 앞서고 있고 인하대학교로서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4세트가 되겠습니다. 리시브가 조금 불안했는데요. 왼쪽을 선택했고요. 펄쩍 뛰어서 공은 살아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왼쪽 선택 강병모가 살립니다. 이현우 넘겨야죠. 그렇죠. 넘겼습니다. 이후에 백어택. 이 공은 성공합니다. 차지환. 앞서서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보여줬던 파이팅의 미소가 지금은 인하대학교 선수들 표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흐름을 타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고요. 인하대 서브 잘 받았고요. 왼쪽 오른쪽에서 알렉스 공은 살아있습니다. 직선타 들어옵니다. 차지환. 아 역시 차지환이 돌아오니까 인하대학교 날카롭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타임아웃이 요청이 됩니다. 아 역시 경희대학교 김찬호 감독 선수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요. 이 3세트 후반부터 인하대학교의 흐름입니다.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이 상황 속에서 이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이 흐름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느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4세트 초반이 되겠습니다. 이 앞선 10점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하대학교는 이 흐름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초반 10점이 되고 있고요. 경희대학교는 흐름을 뺏어오지 못하는 초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타임아웃이 흐름을 반전시키는데 어떠한 역할을 했을지요? 함께 지켜보시죠. 그대로 에이퀵! 하지만 벗어납니다. 인하대학교의 포인트. 넉 점 차로 인하대학교가 앞서갑니다. 아, 이렇게 인하대학교가 이 4세트마저 잡아낸다면 5세트까지 가는 정말 접전 경기가 되겠는데요. 왼쪽 선택 오픈성 그대로 성공. 김정호 선수 오랜만에 공격 포인트를 올려줬던 김정호입니다. 스코어 7대 4 석점차 인하대학교가 리드를 안고 있습니다. 3번 손주영 선수의 서브. 아, 박광희 선수가 잘 받았고요. 뒤쪽에서 백어택 들어옵니다. 차지환. 이번에도 차지환입니다. 인하대학교는 차지환을 필두로 하는 공격이 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또 약속된 플레이, 전략적인 모습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직선 서브 받았고요. 시간차 공격인데요. 성공합니다. 진알락스 지휘. 경희대학교도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서브. 석점을 뒤지고 있는 경희대 이승호 선수가 서브를 넣습니다. 잘 받았고요. 백토스 오른쪽에서 강타 벗어납니다. 아, 여기서 터치아웃이라는 판정을 내리는군요. 인하대학교의 포인트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스코어는 9대5입니다. 간혹 선심의 판정과 주심의 판정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앞선 상황에서도 라인아웃으로 판정이 됐는데 주심이 터치아웃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그대로 뒤에서 강하게 살아있습니다. 왼쪽에서 깔끔하게 넣어줬습니다. 차지환 펄펄 날아다닙니다. 차지환이 돌아오자 인하대학교가 돌아왔습니다. 스코어는 10대5 5점의 리드. 오늘 경기에서 인하대학교가 이 정도의 리드폭을 가져본 적이 있나 싶은데요. 좋은 승기의 흐름을 잡아갑니다. 왼쪽 오픈성 블로킹 포인트 성공합니다. 인하대학교 선수들 얼굴에 웃음꽃이 폈습니다. 이호건의 블록 포인트. 기세가 잔뜩 올라가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아, 경희대학교로서는 이 흐름을 어떻게 끊어낼까 고민이 되게 많을 텐데요. 우선 양진규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디그가 됐고요. 왼쪽 선택 블록킹 맞고 벗어납니다. 블록 아웃. 진 알렉스 지휘 선수의 포인트. 경희대가 한 점 따라붙으면서 11대6이 됐습니다. 공을 안고서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해보는군요. 아, 김정호 선수 하지만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서브 범실. 이 김정호 선수가 서브를 하기 전에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 범실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인하대학교의 이호건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스코어는 12대6, 6점의 리드를 안고 있습니다. 아, 리시브가 조금 불안한데요. 김정호가 앞으로 내줬고요. 그대로 강력하게 디그가 됐어요. 다시 한번 차지환인데요. 들어옵니다. 차지환 주먹을 불끈 쥐어봅니다. 네, 타임아웃이 요청이 되죠. 경희대학교. 아, 앞선 2세트와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흐름을 타면서 폭격을 날리고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공격과 수비의 주체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세트에서는 경희대학교가 완전히 흐름을 타면서 인하대학교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4세트에는 인하대학교가 이 경희대학교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코어 13대6. 이렇게 되면 인하대학교가 이 4세트를 잡아낼 확률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진 알렉스 지휘 선수의 역할
경희대학교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스코어는 13대 6, 7점 차입니다. 그대로 다이렉트로 강력합니다. 천창범. 인하대학교가 완전히 흐름을 탑니다. 이호권 선수가 다시 서브를 넣습니다. 백토스 이후에 알렉스 터치아웃. 공격 포인트가 인정됩니다. 스코어 14대 7. 9번 엄윤식 선수가 서브를 넣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리시브 조금 불안한데요. 왼쪽에서 강타 블러킹 포인트. 알렉스 선수 이 블로킹을 만들어내는 벽에 있어서도 굉장한 기량을 보여줍니다. 스코어 14대 8. 쉽게 4세트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경희대학교가 보여줍니다. 서브 네트를 스치면서 지나갑니다. 그대로 다이렉트로 성원근. 인하대학교 선수들의 예열이 완벽하게 끝난 모습입니다. 3세트 후반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좀 늦은 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아, 정말 무섭게 이 4세트까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브 떨어지는데요. 잘 받았고요. 백토스 이후에 알렉스가 서 있습니다. 리시브가 됐고요. 왼쪽 선택 오픈성 블러킹 포인트. 진 알렉스 위 주먹을 불 끈집니다. 인하대학교는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차주환 선수를 벤치로 불러주고 네. 임승규 선수가 다시 들어오는군요. 진 알렉스 위 선수가 경희대학교의 서브를 넣습니다. 아, 강력한 서브 받았고요. 시간차 블러킹 포인트 선주형. 경희대학교가 이 특유의 파이팅으로 흐름을 애써 가져옵니다. 네, 지금 그렇죠. 여기서 타임아웃 요청이 돼야죠. 이 경희대학교가 흐름을 다시 조금씩 가져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하대학교가 신나게 이 공격을 퍼붓는 상황 속에서 경희대학교가 뒤지지 않고 흐름을 가져오기 위해서 또 진 알렉스 지휘 선수와 엄윤식 선수 그리고 손주영 선수까지가 제 몫을 한번 보여줬던 앞선 상황이었는데요. 이 최찬식 감독이 역시 그런 부분을 캐치를 하고 선수들을 불러서 한번 또 분위기를 환기를 시켜줍니다. 5점 차 진 알렉스 지휘 선수의 서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스코어 15대 10, 5점 차. 서브 맞고 여기서 들어옵니다. 서브 에이스. 네트 맞고 들어가는 서브였습니다. 다시 경희대 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4세트도 접전으로 흐르네요. 진 알렉스 지휘 다시 한번 네트를 맞고 하지만 이번에 인하대는 살려냈습니다. 백토스 이후에 강타 살아있습니다. 빅든 볼 알렉스인데요. 블로킹 맞고 뛰어나온 볼 백토스 이후에 랠리가 길어집니다. 이현우 그리고 왼쪽 선택 들어옵니다. 이창진. 왼쪽에서 이창진 자신도 있다라는 모습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아, 경희대학교가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무섭군요. 15대 12, 석점 차. 떨어지는 볼. 그대로 인하대학교가 포인트에 성공합니다. 천창범. 아쉬움을 한번 표현해보는 이창진 선수인데요.
아, 이 4세트도 정말 모르겠는데요. 두 팀 모두 치고 받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이 중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시브가 잘 됐고요. 걸게 열어줬는데요.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이창진입니다. 스코어 16대 13. 석점차까지 따라붙습니다. 경희대학교. 그리고 이창진 선수가 이제 서브를 준비합니다. 안전하게 잘 넣어줬고요. 뒤쪽으로 내어주는 볼 백어택. 공은 받아내지 못합니다. 박광희의 포인트. 알렉스 선수가 자신에게 오는 볼을 잘 받아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자책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 한 점 한 점이 굉장히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이다 보니 선수들이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밀어넣기 연타. 공이 살아있습니다. 왼쪽 선택 오픈. 알렉스가 잘 받아냈고요. 열렸습니다. 블록킹 포인트. 이호건. 아, 오랜만에 활짝 웃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호건. 스코어 18대 13. 5점 차. 다시 인하대학교가 달아납니다. 인하대학교 서브. 백어택을 노리는데요. 공은 그대로 벗어나옵니다. 공격 포인트. 진 알렉스 지휘. 아, 경희대학교도 정말 쉽게 포기하지 않는군요. 스코어 18대 14. 그리고 인하대학교는 차지환 선수가 다시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1, 2, 3세트를 모두 소화했던 차지환 선수였기 때문에 조금의 휴식을 주었고요. 다시 차지환 선수가 인하대학교의 공격을 이끌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공을 살려냅니다. 그대로 백어택. 이 공은 들어옵니다. 경희대학교 포인트. 김정호. 경희대학교의 저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스코어는 석점차. 손주영 선수의 서브로 4세트 후반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범실이군요. 손주영 선수의 서브가 벗어나면서 소중한 또 한 점 인하대학교 쪽으로 갔습니다. 19대 15. 역점차. 박광희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인하대학교 박광희의 서브. 이현우가 받았고요. 네트 앞쪽에서 그대로 에이퀵 블록킹 성공. 아, 여기서 강승윤 선수의 블록 포인트입니다. 인하대학교의 센터로서 첫 블록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모습. 그리고 김성수 선수가 들어오는군요. 박광희의 서브. 떨어지는 볼인데요. 리시브가 불안합니다. 우선 공을 살렸고요. 알렉스인데요. 디그가 됐어요. 앞쪽으로 뒤쪽 차지환인데요. 이현우가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 공은 들어옵니다. 아, 김정호 좋군요. 스코어 20대 16. 경희대학교 이승호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승호의 서브. 여기서 서브에이스 이승호 선수. 강하게 표효를 한번 해봅니다. 아, 이런 포인트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요. 또 어떻게 이 서브에이스가 흐름을 바꿔놓게 될런지요. 여기서 또 타임아웃 요청이 되죠. 이 4세트 정말 접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하대학교가 석점의 리드를 안고 있긴 하지만 경기 내용상으로나 지금 흐르는 흐름이 경희대학교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앞선 이승호 선수의 서브에이스가 이 4세트 후반 어떻게 만들어가게 될런지. 아, 경기가 길어지다 보니 이 김찬호 감독도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보이죠. 인하대학교는 5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7점이 필요합니다.
강타. 공은 살아있습니다. 다시 하면 이나대 쪽으로 왼쪽에서 멀리 벗어나는데요. 살렸어요 이창진. 그리고 왼쪽에서 오픈성. 이 공은 들어옵니다. 김정호 선수들 감격하는군요. 타임아웃 이후에 이 한 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흐름을 경희대학교가 타는 것 같은데요. 3세트 후반과 마찬가지로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승호의 서브 내어줬고요. 달려오면서 차지환. 차지환 선수의 이 백어택 대단합니다. 스코어 21대 18 석점 차입니다. 경기장이 모두 숨죽여서 이 서브를 지켜보는데요. 에이스가 기록됩니다. 인하대학교 강승윤. 앞선 상황에서 좋은 블록 포인트를 보여줬던 강승윤인데요. 이번에는 서브 에이스로 팀에 큰 힘을 보태줬습니다. 스코어 22대 18 넉점 차. 높이 떴고요. 뒤쪽 백토스 강타. 김정호 제 몫을 다 해줍니다. 이 두 팀 정말 대단한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4세트 접전이 이어지고 있고 인하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트를 맞고 벗어난 볼 이봉은 들어옵니다. 송원근의 포인트로 인하대학교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로 올라섭니다. 스코어 23대 19. 아, 인하대학교 저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기어코 5세트까지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아, 여기서는 네트에 범실 걸리고 맙니다. 두 점이 남은 인하대학교 그리고 다섯 점이 남은 경희대학교. 과연 인하대학교가 5세트까지 끌고 갈 것인지, 경희대학교가 4세트에서 오늘 경기를 끝내게 될 것인지. 경희대학교의 운명의 서브가 진행됩니다. 백터스 이후의 강타. 차지환 실패가 없습니다. 경희대학교 쪽에서는 이제 선수 교체, 그리고 인하대학교 쪽에서도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한국민 선수가 다시 들어오는군요. 세트 포인트에 올라와 있는 인하대학교 차지환 선수가 서브를 넣겠습니다. 감각이 올라오고 있는 차지환. 차지환의 서브. 이 공은 벗어납니다. 오늘 서브에서는 조금 범실이 많은 차지환 선수의 모습인데요. 이 스파이크 서브성으로 좀 포인트를 내고 싶은 욕심이 서브에서 보입니다. 스코어는 24대 21 석점차. 진 알렉스 주이 선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강력한 서브. 여기서 벗어나는군요. 이렇게 서브 범실로 인하대학교가 한 점을 더 가져가면서 스코어 25대 21 4세트 인하대학교가 잡았습니다. 아, 정말 인하대학교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3세트 후반부터 이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더니 기어코 4세트 잡아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2로 동률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연장 5세트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5세트에서 오늘 승부의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여기는 다시 경기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아, 기어코 승부가 5세트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실 3세트를 인하대학교가 잡을 때만 해도 과연 5세트까지 올 수 있을까 많은 팬들이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인하대학교의 집념이 무섭습니다. 4세트 25-21로 인하대학교가 잡아내면서 세트스코어 2-2로 동률을 이루었습니다. 역시 인하대학교가 좋은 흐름을 타는데 그 중심,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차지환 선수가 있습니다. 3세트 후반부터 차지환 손끝에 감각이 살아나면서 인하대학교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4세트 초반에도 경희대학교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4세트도 잘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경희대학교도 이 4세트를 맥없이 내주지 않고 또 흐름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5세트 또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 5세트는 15점을 먼저 내는 팀이 이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초반에 승기의 흐름을 잡아내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창진 선수도 이 4세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이 3세트 후반에 좋은 흐름을 끝까지 이어갔던 인하대학교의 기세를 막아내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습니다. 엄윤식 선수의 모습도 보였고 인하대학교 박광희 선수의 모습도 보입니다. 팬들의 열띤 응원과 함께 오늘 경기의 승부처가 될 5세트가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열심히 선수들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리베로와의 위치를 또 바꿔줍니다. 이제 5세트는 경희대학교 이승호 선수의 서브로 먼저 시작이 되겠고요. 두 팀 모두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범실 없이 초반에 먼저 승기를 잡아가는 것이 5세트를 잡는 필승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승호 선수의 서브로 경희대학교 5세트를 먼저 열어줍니다. 이승호의 서브 잘 들어갔고요. 왼쪽 선택 차지환인데요. 성공합니다. 첫 득점의 주인공 차지환 1-0으로 먼저 앞서갑니다. 이호권 선수가 이번에는 인하대학교의 서브를 준비해줍니다. 이호권의 서브. 서브 강력한데요. 왼쪽 오픈성 열어줍니다. 이 공은 높이 뜨면서 경희대학교 포인트. 1-1 바로 균형을 맞춰냅니다. 연장 5세트이기 때문에 한 점 한 점이 대단히 귀중한 상황입니다. 김종호 선수 서브 범실 없이 잘 들어갔습니다. 스파이크 서브였는데요. 차지환 블로킹 포인트 경희대학교 이창진입니다. 아, 이런 블로킹 포인트 하나가 흐름을 완전히 가져오는데요. 그리고 차지환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이 한 점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한 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호 선수가 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아, 서브 좋습니다. 백토스 차지환 밀어넣기 연타로 디그가 됐습니다. 김현우 야, 여기서 다시 한번 경이됩니다. 이창진 이현우 선수의 이 멋진 디그 이후 경희대학교가 흐름을 잡아갑니다. 그렇죠. 바로 끊어주죠. 세트 초반 경희대학교가 이 2연속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자 그 흐름이 더 커지기 전에 먼저 끊어주는 최천식 감독입니다. 아, 역시 김종호 선수가 이 범실 없이 스파이크 서브가 제대로 들어간다면 그 서브의 위력이 정말 대단해 보이고요. 또 5세트의 주인공은 역시 이창진 선수군요. 블로킹 포인트와 또 스파이크 서브 그리고 공격 포인트까지 이창진 선수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5세트입니다. 스코어 3-1 김정호의 서브. 아, 여기서는 범실이 나오고 맙니다. 인하대학교가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면서 스코어 3-2
추격의 불씨를 살려뒀습니다. 오늘 서브 범실이 많은 차지환인데요. 이번에도 벗어나는군요. 차지환의 서브는 오늘 조금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스코어 4대2, 경희대학교가 두 점의 리드를 안고 5세트를 달려갑니다. 2세트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던 엄윤식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엄윤식의 서브 잘 받았고요. 네트 앞쪽에서 에이킥인데요. 깔끔하게 들어옵니다. 한국민의 이 속공 능력 대단히 뛰어납니다. 5세트 역시 쉽게 가지 않는군요. 한 점차 살얼음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네트 앞쪽에서 백토스를 선택했고 알렉스인데요. 이 공은 들어왔습니다. 진 알렉스 지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인하대학교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스코어 5대3, 두 점 차의 리드를 안고 있는 경희대학교. 귀중한 서브를 넣겠습니다. 강력한데요. 잘 받았고요. 백토스 이후에 이 공 블로킹 맞고 우선 공은 살려져 있습니다. 넘겼고요. 왼쪽 선택. 이 공은 블로킹 맞고 랠리가 더 길어집니다. 선수들 집중력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백어택 차지환 블로킹 아웃입니다. 차지환의 공격 성공. 따라갑니다. 인하대학교 스코어 5대4.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최천식 감독입니다. 잡을 듯 잡을 수 있는 또 잡히지 않는 이 세트와 경기인데요. 백토스 알렉스에게 기회가 왔는데요. 성공시킵니다. 진 알렉스 지휘 선수가 오른쪽에 있을 때 돌아오는 기회들 정말 놓치지 않고 다 성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창진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서브 안전하게 잘 들어갔고요. 이나대 뒤쪽에서 차지환인데요. 벗어납니다. 차지환 선수는 다시 한번 손에 맞았다라고 어필을 한번 해보는데요. 역시 한 점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리액션은 좀 큽니다. 네. 인하대학교 쪽에 경고 카드를 줍니다. 역시 이 한 점이 굉장히 중요한 한 점이다 보니 선수들이 앞선 상황에 대해서 어필을 좀 강력하게 했던 상황이 있었고요. 결국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주심이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천식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이제 흐름을 타면서 좀 기세가 많이 올라와 있고요. 최천식 감독은 인하대학교 선수들에게 동요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그 흐름을 다시 가져와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25점의 절반인 7점 경희대학교가 먼저 올라서면서 5세트를 잡는데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스코어 7대4, 석점의 리드를 안고 경희대학교가 5세트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창진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서브 잘 들어갔고요. 그대로 A속공 블로킹에 막혔습니다. 다시 인하대 쪽 백토스 이후에 왼쪽에서 블로킹 성공! 손주형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기뻐하시죠. 이제 8점의 고지에 올라서면서 양 팀이 코트 체인지를 하겠습니다. 이 차지환 선수의 공격력 아직 5세트에서는 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앞선 서브 범실이 이어지면서 차지환 선수가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보였습니다. 또 차지환 선수의 공격이 터치아웃으로 판정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판정 불만을 가지는 모습들이 보여졌고 그런 거에서 심리적으로 흔들렸던 것들이 이 흐름을 가져오는데 장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스코어는 8-4고요. 넉 점을 앞서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이 서브는 길군요. 스코어 8-5. 이창진의 서브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길었습니다. 인하대학교 12번 임승규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임승규의 서브. 이 서브도 조금 깁니다. 한 점이 귀중한 순간 서브 범실로 인해서 귀중한 한 점이 경희대 쪽으로 넘어갑니다. 스코어 9-5. 넉 점 차. 역점의 리드를 안고 경희대학교가 조금 더 희망을 갖고 5세트 후반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서브, 이 시브가 조금 흔들리는데요. 왼쪽 선택 차지환 깔끔하게 성공시켜줍니다. 차지환입니다. 김재광 선수가 벤치로 물러가고요. 인하대학교는 선수 교체를 이뤄냅니다. 경희대학교의 선수 교체가 있었고요. 인하대학교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왼쪽 선택 강력한데요. 김정호 성공합니다. 10점의 고지에 올라섭니다. 이제 경희대학교 단 5점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상반된 두 감독의 표정이 대조적으로 화면에 비춰집니다. 연타로 서브. 이후에 시간차 깔끔하군요. 차지환. 차지환 선수의 왼쪽 공격 능력 역시 뛰어납니다. 또 코트를 바라보는 역량, 빈 곳을 찔러 넣는 능력도 역시 리그 정상급 레프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이호곤 선수의 서브입니다. 이호곤의 서브 네트를 스치듯 지나갔고요. 경희대학교 왼쪽 선택 블로킹 맞고 공은 살아있습니다. 다시 이호건이 세팅을 해줬고 왼쪽에서 이 공은 무슨 살아있습니다. 차지환 벗어납니다. 여기서 터치아웃이 선정이 되는군요. 차지환 선수는 당연하다라는 표정을 한번 지어보는데 앞선 이런 판정들로 인해서 차지환 선수가 뺏겼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좀 여럿 될 겁니다. 이번에는 터치아웃으로 선정이 되면서 인하대학교가 한 점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스코어 10-8. 이 한 점 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 타임아웃이 좀 많이 요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하대학교는 이제 두 점 차까지 따라붙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범실과 실책 없이 빠르게 역전을 이뤄내야겠습니다. 경희대학교도 더 이상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이 알렉스 선수의 왼쪽 공격 능력을 이용해서 오늘 경기를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이호건 선수가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합니다. 스코어는 10-8. 이창진이 잘 받았고요. 뒤에서 이것은 벗어납니다. 인하대학교 추격합니다. 김정호 선수의 이 공격이었는데요. 라인을 벗어납니다. 5세트마저 정말 쉽지 않군요. 경희대학교가 세트를 잡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인하대학교가 끝까지 추격합니다. 오른쪽 선택 맞고 그리고 벗어납니다. 경희대학교 포인트. 진 알렉스 지휘. 스코어 11-9. 두 점의 리드를 안고 있습니다만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팽팽한 분위기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높이 떴고요. 차지환 강 스파이크 들어옵니다. 차지환 선수가 정말 마음먹고 한번 때려봤습니다. 차지환 선수의 서브 상황에서 차지환 선수를 빼주고요. 이중길 선수를 넣어줍니다. 아무래도 차지환 선수의 이 서브 범실이 많다 보니 이 순간 원포인트 서브로 이중길 선수를 선택을 합니다.
안정적인 서브를 보여주겠죠? 이준길의 서브. 네, 안전하게 넣어줬고요. 뒤쪽에서 밀어넣기 연타. 이호건이 디그를 했습니다. 왼쪽 블로킹. 공은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높이 뜬 볼. 3단까지. 이 공은 그대로 맞고 벗어납니다. 아, 여기서는 또 심판 판정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는군요. 맞고 벗어난 상황으로 보였는데요. 심판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주심은 어떤 판정을 내리게 될지요. 이 한 점은 대단히 중요한 한 점이 되겠습니다. 경희대학교에 손을 들어줍니다. 맞지 않고 벗어났다라는 판정이군요. 앞선 이 스파이크 상황에서 맞고 벗어난 것처럼 보여서 이 인하대학교 선수들도 좀 표유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선수들이 계속 이제 항의를 하니까 최천식 감독이 이제 그만 항의하고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이제 이 심판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은 이 남아있는 다섯 점에 조금 집중을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유독 이 심판들의 판정에 대해서 인하대학교 선수들이 좀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인하대학교에 경고가 주어지죠. 네, 경고가 두 장이 나오다 보니 오늘 경기에서 퇴장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아, 참 오늘 경기 많은 변수가 등장을 하네요. 박광희 선수가 참 많이 아쉬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리시브가 됐고요. 그대로 백어택 들어옵니다. 이번엔 완벽하게 구석을 찔러 넣어주는 차지환. 선수들은 선수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때입니다. 네, 지나간 상황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경희대학교 백토스 이후에 강타 블로킹 포인트. 인하대학교 스스로를 증명해갑니다. 천창범. 아, 여기서 타임아웃을 불러줍니다. 스코어 13-12. 아, 정말 제가 땀이 날 정도로 굉장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세트, 2세트 이후에 3세트부터 시작된 이 두 팀의 팽팽한 접전, 5세트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천식 감독은 앞선 상황에 대해서 심판에게 어필을 해보죠. 선수들에게 더 큰 힘을 불어넣어줘야 되는 감독의 역할 때문에 조금 더 이 심판에게 어필을 해봤던 최천식 감독의 모습이었고요. 인하대학교는 남아있는 석점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왼쪽 선택 강력한 이창진. 하지만 공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공은 들어옵니다. 진알렉시위 세트 포인트에 올라가는 인하대학교 경희대학교입니다. 아, 먼저 경희대학교가 세트 포인트에 올라가면서 과연 오늘 경기 잡아낼 수 있을지요. 강력한 서브 벗어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말 쉽지 않군요. 14-13점이 됐습니다. 한 점 차. 아마 배구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상황 그리고 모든 경기의 길이를 오늘 다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떠구에 밀어넣기 연타 블로킹에 막히는데요. 인하대학교가 가져갑니다. 결국 듀스로 갑니다. 정말 이 두 팀 대단합니다. 아 정말 2017 시즌의 라이벌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두 팀 듀스 상황입니다. 함께 지켜보시죠. 오른쪽 블로킹 맞고 들어갑니다. 경희대학교가 먼저 올라갑니다. 진 알렉스 지휘. 인하대학교가 잡게 된다면 정말 대역전극이 되겠고요. 경희대학교가 잡게 된다면 흐름을 바꿔놓은 굉장히 멋진 승부가 되겠습니다. 이 볼은 들어옵니다. 인하대학교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듀스 15-15. 박광희 선수 서브 떨어지는 볼 잘 받았고요. 경희대학교 쪽에서 뒤쪽에서 달려오면서 블록킹 포인트 이호걸입니다. 체육관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호건 세트포인트에 올라갑니다. 이제 이 대역전 드라마에 필요한 건 단 한 점입니다. 박광희 선수의 손에서 시작되겠습니다. 잘 떴고요. 뒤에서 밀어넣기 연타 들어옵니다. 경희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진 알렉스 지휘. 다시 16-16 제 듀스가 됩니다. 지금 이곳 체육관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요. 긴장감도 어느 때보다 팽팽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리시브 이후에 차지완인데요. 들어옵니다. 터치아웃으로 판정. 다시 세트포인트 올라갑니다. 인하대학교. 김성수 선수를 넣어줍니다. 강승윤 선수를 벤치로 부르는군요. 한 점을 위해 달려가는 인하대학교. 맥터스 이후에 리시브가 됐습니다. 인하대학교의 기회가 왔고요. 다이렉트 살려져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네 범실로 경희대학교의 포인트가 인정이 됩니다.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아 오늘 경기 정말 대단하네요. 5세트까지 그리고 듀스의 제 듀스 그리고 세 번째 듀스를 맡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승호 선수가 서브를 넣습니다. 안정적인 이후에 강타 들어옵니다. 차지환. 차지환의 공격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최천식 감독. 아 이제 진짜 한 점 승부인데요. 이호건 강 서브 잘 받았고요. 백토스 이후에 진 알렉스 지휘 그대로 벗어나면서 인하대학교가 이 대역전 드라마의 승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정말 대단한 경기. 인하대학교가 대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세트스코어 3-2로 인하대학교가 오늘 경기 승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정말 엄청난 상황 속에서 인하대학교 3세트 이후부터 좋은 흐름을 타기 시작하더니 4세트를 기어코 잡아내고 5세트 접전까지 펼친 끝에 세트 스코어 3-2로 인하대학교가 경희대학교를 잡아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인하대학교는 5연승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5승 1패가 됐고요. 경희대학교는 이제 4연승의 연승 행진을 마치고 4승 2패가 됐습니다. 오늘 엄청난 경기 경희대학교에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중계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캐스터 최규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